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은 좀 날이 조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들쭉날쭉해서 사람도 힘들고 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 오늘은 그 만대빌라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고 꽃이 왜 안 피고 줄기만 크냐, 동물성이면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 건데, 얘가 보통 뭐 20도 전후로 25도까지 잘 자랍니다. 보통 이제 화분에 많이 키우시고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이거는 노지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원래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반질반질해져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지금 남부고요. 10월 말 다 됐습니다. 지금 하순에서도 말 쪽인데, 이때쯤 되면 이렇게 막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누렇게 하얗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보통 10도 이하로 되면 휴면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막 하엽이 많이 노랗게 생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들이시는 분들, 남부는 사실 이거 10월 한 10일경에 들이시는 게 좋고, 초순경에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 9월 말 하순,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경기 북부는 9월 중순이나 초순에 들여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노이즈 화단에 이걸 일부러 놔뒀었는데, 요즘에 온도가 급격히 막 3도, 5도까지 막 떨어지다 보니까 하엽이 막 지난 10일 전부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막,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영양제를 막 준다든지 물을 막 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온도가 낮아서 그러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얘는 다 떨어져요. 얘는 다 떨어지고 이 나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안으로 들였거나 안에서 키우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초마 밑에 같은 데나 좀 따뜻한 데 둬서 들이지 않았는데 들일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자라야 쭉쭉 뻗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뻗는 그런 종류를 보통 만대빌라 산대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이거는 많이 안 뻗습니다. 클레테라고 해서 근래에 나온 품종인데, 근래에 이게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그게 마디가 굉장히 짧아요. 그거에 비해서. 산대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짧아요. 근데 얘도 그런 특성은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자라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디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넓으면서 쭉 뻗어나갑니다. 원래 얘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산대리보다는 덜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잘라주잖아요? 잘라주는데 그걸 안 잘라주면 꽃이 잘 안 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잘라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잘라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순치기, 순자르기를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많이 피면 서너 번 피지만, 원래 봄, 가을에 많이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길게 뻗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 지금 무슨 뭐 여기 뭐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꽃을 포기하는 거나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꽃눈이 지금 어딘가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꽃이 이런 데서 피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사이에서 입자루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보기 싫지 않으면 자르지 마시고, 또 특별히 뭐 꽃꽂이 같은 거는 항상 20도 이상이면 뭐 언제든지 가능해요. 물론 이제 뭐 여름이나 아니면 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어느 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때 하시고, 지금도 해도 되지만, 이런데 눈이 어딘가에 꽃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눈에, 이런 잎하고 잎자루 사이에, 여기서 잎겨드랑이라 그러죠. 잎겨드랑이에서 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순치기 같은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손자리기도 하지 마시고, 꽃을 포기한다면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는 겨울에는 베란다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여기가 좀 마른 다음, 많이 마른 다음에 주셔도 돼요. 이렇게 온도가, 이 정도가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지만, 겨울에는 이 정도 떨어지도록 물이 안 줄려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안 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안 되게 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육 온도가 뭐 20도, 25도인데, 일반적으로 햇빛이 부족하면 꽃 안 핍니다. 길게 뭐 줄기만 뻗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도 하루에 뭐 5-6시간씩 번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베란다 온도를 20도씩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10도씩 이하면 생육이 저하되고 휴면이 들어가니까 그때 잎이 많이 이렇게 떨구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떨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추우면 전체를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식물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단 그런데 이제 확장형 같은 거는 뭐 거실하고 한 통이 되기 때문에 20도 이상이 막 돼요. 그런 데는 뭐 겨울에도 영양제 줘야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영양제가 줘서 왔는데 코팅 비료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한 30알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데 지금 녹아서 그렇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그 정도 아니면 영양제 겨울에 주지 마십시오. 정이 불쌍할 것 같으면 조금만 주시고 겨울에는 휴면기 때문에 영양제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확장형 같은 경우는 따뜻하니까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때는 주셔야죠. 왜냐면 겨울에도 자라니까.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얘가 꽃을 빨리 피겠죠. 보통 뭐 5월 막 이렇게 피는데 뭐 3월에도 필 수 있고 4월에도 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물 완전히 말르면 주십시오. 여기. 완전히 말르면. 잎이 안 떨어질 정도로 해서 완전히 말르면 주시고 휴면기니까. 그 다음에 확장형 같은 경우는 더우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영양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도 유지해 주시고요. 절대로 순자리기, 가지치기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꽃이 들어가 있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은 데가 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반대빌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마지막 만데빌라 제일 잘 키우는 포인트, 겨울엔 안에 들이고 여름엔 밖에서 키우고 가을까지 뒀다가 가을에 다시 안에 들이고 자꾸 쭉쭉 늘어나면 있던 마디보다 길면 잘라주고.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